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. 조금 전에 잠드셨어. 조금만 이따 나갈게. 고마워. 아프지 마세요. 이보다 더한 일도 견뎌내셨잖아요.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고모 겨우 스물을 넘으셨다면서요. 21살에 나 혼자 남겨줬어. 30년 동안 연극을 한 기분이야. 다들 지켜보는 동안 나 혼자 모노드라마의 주인공이었어. 모든 게 가짜고 거짓이었어. 그렇지 않아요. 다들 진심으로 고모 걱정했어요.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시잖아요. 효진이도 있고 희주도 있고 삼촌도, 거기다 아저씨가 계시잖아요. 저도 있고요. 고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지와 나 다들 이제 끝내고 싶어. 너만 이지환으로 돌아와준다면 나 소송 다 포기할게.